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성민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 탓과 내 탓 두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나쁜가요? 설마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남 탓이 무조건 나쁩니다. 남 탓. 예. 내 탓은 나쁜 게 없어요. 예. 남 탓이 제일 나쁘죠. 근데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이 고질병 같은 게 바로 남 탓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 이꼴 프로 남탄다. 여러분 온라인에 보면 자기 탓하는 사람 없고 남 탓하는 사람 많아. 남 탓.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그 네이버 뉴스 같은 데 기사를 보면요, 항상 뭐 나라 관리자가 문제인데.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있을까? 옥타인도 그런 건 굉장히 한심하게 보죠. 맨날 가가지고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나라의 어떤 그런 관료들 있죠, 욕하고. 물론 그분이 잘못한 거 있지. 그분들이 못하는 거 있죠. 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 근데 그냥 분풀이 하러 오는 것 같아 가끔씩 보면. 정말 잘못한 게 있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사는 게 안 좋으니까 그거 분을 풀려 오는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8화 이상은 분풀려 온 사람이야. 분풀려고 하는 일이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그 문제가 많은데. 지금도 보면 이런 남탓하시는 분도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있잖아요, 남 탓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성찰 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성,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고찰 및 원인 분석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 탓을 하는데 과연 내가 뭔가 살면서 문제 일으켰던 것들 아니면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분석하고 살 수 있을까? 남 탓하는 사람도 보면 발전이 없어요. 똑같아. 제가 못 사는 동네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동네 제일 그 사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남 탓. 맨날 그 구멍가게 같은 데 막걸리 같은 술 먹자 맨날 정치인 욕하고 맨날 가진산 욕하고. 그럼 자기들끼리 싸워. 니가 잘 내가 잘했네. 정말 안심해 보였거든요. 지금도 그 동네 가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아. 발전이 없어. 맨날 똑같아 레파토리가. 맨날 자기들이 이제 사장 욕하고 그리고 나라 일하시는 분 욕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구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시도지사 욕하고.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분명히 살면서 자기가 캐치하지 못한 게 있단 말이야. 자기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 살펴보지 않습니다. 요즘 이거 한국 사람들 좀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살면서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석을 해야 돼요. 매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거는 분석이 연속이야. 분석.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생에 실패했다거나 뭔가 잘못한 게 있다거나 자제를 맛본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복귀를 해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 복귀를 안 해요. 공부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인생도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내가 똑같은 일 두 번 세 번 당하면 안 되잖아. 근데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귀를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계속 당하고 살고 사람한테 맨날 갑질 당하던 사람이 계속 갑질을 당해요. 남욕하는 사람은 계속 남욕을 해. 이런 젠더 갈등 일으키는 사람은 나이 먹어서 계속 젠더 갈등 일으킵니다. 왜냐?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남 탓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좀 많이 깔려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르겠지만 내가 살면서 나 스스로 부족하다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캐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하는데 남 탓하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이건 안 하죠. 이건 안 하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발목이 잡히는 거야. 똑같은 문제로.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내 영상을 복기를 해. 미리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면서 영상을 틀고 가요. 혹시나 내가 말하면 실수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야기하면서 뭔가 재미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왜냐면 이 유튜브라는 게 발전 안 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피드백을 안 받으면 도태되는 곳이거든요. 제가 하루 이틀 있어본 곳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치열한 곳 아닙니까? 유튜브가. 플랫폼 중에서 가장 굉장히 치열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적으로 뭔가 발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 그래서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튜브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도 그런 거야.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지나치면서 우리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왜냐 인간은요 100점짜리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100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캐치하지 못하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을 자꾸 분석을 해야 돼.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려면요 여러분 일기를 적는 게 좋아요. 일기를. 요즘에 일기를 적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기를 적으면 좋은 게 일기를 적으면 좋은 것도 적지만 사실 내가 못한 부분, 내가 실수한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을 적는 게 많아요. 반성 차원에서.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복기를 하면서 아 그래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자. 이번에 한번 경험했으니까 두 번은 경험하지 말자.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은 안 당하겠지. 그렇게 내가 캐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어떤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미진한 부분을 캐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커요. 이게. 여러분 공부해봤잖아. 공부라는 것도 계속 이제 틀리는 부분 계속 이제 오답노트 만들어가면서 복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올라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맨날 맞추는 문제는 똑같이 풀 필요가 없어. 그건 맨날 맞추니까. 내가 가장 못하는 과목이죠. 못하는 과목, 못하는 파트를 집중적으로 해야 성적이 많이 올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해. 자기가 잘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열중하고 못하는 건 원래 못하기 때문에 더 버려요. 스포츠하고 그렇잖아. 성적 올리려면 내가 가장 못하는 걸 분석을 해서 그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집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적이 파고 올라가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이제 인생을 정의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계속 우리가 살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면서 그것을 계속 복습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내 인생이 유익하고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사람들이 금방 망각하고 까먹잖아요.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적질 않잖아요. 기억을 저장하지 않아요. 기억을 저장하지 않으니까 금방 까먹어. 내가 분명히 뭔가 실수했다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이 안 까먹으려면 많이 적어야 되거든요. 메모도 많이 해야 돼. 요즘에 정산은 별로 없어. 그래서 문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초등학생보다 못해요. 요즘 여러분의 문장력은요. 짧은 글만 잘 적지 긴 글은 못 적어요. 그리고 설명을 잘 못해. 표현을 잘 못합니다. 저만큼 말하면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잘 없죠. 저도 이거 훈련을 많이 하니까 생긴 거지. 뭔가 요즘에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댓글 같은 거 보더라도 댓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댓글을 적어놓고 생각을 하고 적어야 되는데 그냥 손과 안 대로 적고 그냥 엔터치고 이상한 내용 적어놓고도 나무를 안 하니까 내가 댓글 컨텐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댓글 가지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도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내가 내용을 좀 뭔가 잘못 파악했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하신 거 요즘에 보면 악필이 굉장히 많대요. 악필 펜을 안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젊은 친구들 중에. 글 쓰는 건 굉장히 어려워해.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글 쓰는 이제 악필 교정하는 학원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원래 옛날에 이런 거 없었거든. 글 쓰는 것도 계속 펜을 잡고 연습을 하면 사실 뭐 글은 잘쓸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등한시하고 귀찮아하다 보니까 글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소개 적을 때도 왜 보면 여러분 이력서 적을 때 자필로 적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못 적는 거야, 그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내타뜻으로 돌리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남 탓으로 계속 무한정 돌리는 건 여러분 인생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내 인생에 관한 모든 결과의 원인은 다 나한테 있습니다. 다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실패했잖아. 여러분 탓이야.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죠? 내 탓입니다. 저도 경찰 시험 떨어진 건내 탓이야. 내 탓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그거 여러분 탓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자신의 탓으로 인정하는 거 봤어? 온라인에 봤냐고요? 없어,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항상 남의 뭐 흠결이나 뭐 잘못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봐도 그거를 내가 못나서 내가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인지하는 내용은 없어요. 항상 남 탓이야. 항상 뭐 나라가 잘못됐고 기업이 문제고 관리자가 문제고. 근데 내 문제는 없어. 본인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지금 여자분들 사는 거 힘들죠? 왜 사는 게 힘들까? 본인이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 뭐 대한민국 일자리가 부족하고 남녀 갈등이 심하다. 그거 핑계야, 핑계. 그거 뭐 부차적인 원인이 될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뭐 나라의 어떤 그런 관리자나 책임자가 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원인 제공한 건 있지. 근데 그분들이 내 인생의 모든 원인을 다 제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인생에 꼬이는 모든 문제를 자꾸 뭔가 나라의 어떤 자본가나 기업가나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탓을 돌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탓은 없어. 책임 회피를 너무 잘해요. 아니,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각자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할수 있대. 거기에 따른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남 탓을 한다면,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는 거뭐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뭔가 불의가 심한 것도 알고 있고 굉장히 정신 사나운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있잖아. 내가 인생에서 뭔가 꼬이고 잘못되고 하는 것들을 남 탓으로 하면요. 평생 그러고 삽니다. 평생. 나이 먹어서도 되는 거 없고 남 탓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술주정이 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람이 좀 발전되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발전되게 살려면 내가 살면서 뭔가 문제 있다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분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바꿔 나가지. 내 인생에 뭔가 문제 있는 건안 고치고 자꾸 뭐 나라 탓하고 대한민국 탓하고.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그분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내 인생을 내가 잘 알아요.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되는 것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럼 내가 파악해서 그걸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마인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일곱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